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보정입니다. 제가 열심히 대품 아이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군생 아이들. 근데 어제 영상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좀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가지고 저희 아이를 보느냐고 제가 영상을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해서 올려드려 볼 테니까 오늘은 진짜 이렇게 대품. 난 대품을 좀 기다렸다. 아니면 난 좀 군생을 좋아하는데 큰 군생을 좀 사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수량이 많지 않고 좀 제가 키워봤을 때 아 이런 아이들은 대품이 진짜 이쁘다 이렇게 느꼈던 아이들을 제가 좀 이렇게 키워와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량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꼭 이런 아이들을 키워보고 싶었던 분들은 오늘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문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요거 기본으로 다육경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살충 영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지금 다육경 이 원액을 유용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도 원액으로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10배 희석하는 영양, 이 노란 테이프를 붙어있는 아이들은 영양이고 그리고 이거 초록은 살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원액은 9,000원씩이고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은 7,000원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서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거 푸릇푸릇해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요게 긴잎적성이라는 창이에요. 긴잎적성은 얘가 물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답니다. 조금 약간 꼬질꼬질한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긴잎적성의 멋이 아닐까? 긴잎적성은 너무 예뻐요. 완전 이게 불타오르는 불꽃 모양처럼 물이 들거든요. 제 거는 좀 덜 물이 들었지만 이게 달달달 달궈지면 요 아이가 요렇게 된다고만 해도 조금 믿기지가 않으실 텐데 이거보다 더 빨갛게 달달달 달궈져요. 지금 보면 요게 다 자기 얼굴들이죠. 자구 요렇게 해서 긴잎적성이 작은 사이즈 지금 요거는 보통 다육이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15cm 정도 되면 대품이라고 해서 대품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올라가 있어요. 하지만 요게 대품이라고 저 하기보다는 약간 그냥 중간 정도 가정집에서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긴잎적성은 다른 창들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보시면 이렇게 목대로 좀 자라는 게 좀 매력인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받쳐놨는데 잘 안 보이네요. 약간 이렇게 목대로 일반 국민이 다육이 군생처럼 약간 그렇게 크는 매력이 있어요. 창들처럼 이렇게 요런 식으로 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군생 국민이 군생 심어놓듯이 그런 매력이 있는 창이거든요. 이 긴잎적성은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한 15cm 조금 넘어가죠. 약간 수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15cm 정도 가량이 되는 이 아이들 해서 이거는 3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요 긴잎적성 이렇게 집에서 예쁜 수형으로 달달달달 빨갛게 달궈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예쁘거든요. 요 긴잎적성 요 사이즈 일단 중간 사이즈 긴잎적성 중간 사이즈는 3만원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약간 수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5cm에서 15cm 조금 넘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긴잎적성 20cm가 넘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드려야 되려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20cm 저거보다 머리수도 더 많고 조금 더 큰 군생 요 아이들은 5만원씩이에요. 총 4개가 있네요. 이렇게 긴잎적성 달달달달 아주 빨갛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수가 거의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뒤까지 가면 머리수가 10개 정도 되네요. 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봄에 요거 하나 달아줬어요. 자구 그렇게 해서 새로 다른 자구까지 팔도 긴잎적성인데 이렇게 오목한 화분에다 심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희가 땅에서 이렇게 키워서 떠온 아이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손질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약간 이 바닥에서 좀 지저분하죠. 이거를 이제 먼지를 다 털으셔가지고 예쁘게 심으시면 돼요. 아마 그러면 요 밑에 지금 보이는 흙이 묻어있는 요 아이들은 뿌리를 내리는 수분으로 아마 사용이 될 거고 요 가운데 보이는 아주 예쁜 요 군생이 이제 저렇게 예쁘게 달달달달 달궈지면서 목대를 형성할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예쁜 긴잎적성이 되겠죠? 요 긴잎적성 대
대는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거.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저게 좀 크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되겠다. 지금 이게 에케무스톤이에요. 이렇게 큰 에케무스톤 보셨나요? 에케무스톤도 약간 블루드래곤 같이 손톱이 매력적인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는 창은 아니지만 이렇게 손톱이 창과 비슷하고 이게 물들면은 노랗게 달궈지면서 이 손톱이 더 깊이가 깊게 내려오는 아주 예쁜 품종 중에 하나죠. 요 에케무스톤 왕왕 큰 진짜 연꽃 하나 같은 그런 에케무스톤 요거는 대품이죠? 요 아이도 보시면 사이즈도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도 좋고 층수도 너무 좋고 손톱도 아주 예쁘게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에케무스톤이에요. 요 에케무스톤은 3만원씩이에요. 가격 너무 좋죠? 이렇게 에케무스톤 이렇게 위에서도 보시고 달달달달 저희가 키울 만큼은 다 키웠으니까 달달달달 달구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내가 마당에 있거나 주택이거나 키핑장에 계신 분들 아니면 조금 이제 막 매장을 오픈하고 싶은데 좀 얼굴마담이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들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집 베란다의 분들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워낙 좀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분들은 이런 거 하나쯤 딱 키워보시면 아주 예쁘게 잘 굳혀질 거거든요. 이렇게 에케무스톤 3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요거 모래요정에서 만 볼 수 있는 마디바 왕왕 대품. 화면에도 다 안 들어와요. 제가 지금 같은 높이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는데 마디바가 얼마나 큰지 화면에서도 저희 진짜 마디바 대품은 엄청 많이 판매됐던 것 같아요.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매하시고 또 이렇게 다육이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매하시고 그래서 마디바는 진짜 많이 판매했던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이거 세월가 프릴도 엄청 많이 지고 층수도 엄청나요. 얘는 제가 마디바 특대라고 썼어요. 특대. 보통 마디바 대품이라고 해서 재배농가에서 나오는 사이즈는 15cm 정도예요. 그래서 특대 아주 큰 사이즈라고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 제가 30cm 자거든요. 30cm 자를 올려놓으면 거의 비슷하죠. 이거 조금 모자라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진짜 큰 마디바. 이 마디바를 받으시고 아니면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영상보다 이렇게 큰 식물이 더 큰 건 처음 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디바가 커요. 그리고 진짜 더 이게 이제 흙을 굳힌다는 목적으로 이제 흙을 쓰시면은 얘가 입이 넓어지면서 되게 멋있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굳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나 좀 마디바 대품 사고 싶은데 저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마디바 특대 말고 대를 고르시면 돼요. 마디바 대는 5만원이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20cm예요. 엄청 크죠. 식물이랑 조금씩 사이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대략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대는 한 30cm 정도 대는 20cm 정도라고 보시고 체감을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같은 높이에서 움직이는데 꽉 차고 여기 넘치고 그러죠. 이 정도로 마디바 대와 특대 제가 보여드렸고 마디바는 공간만 되시면 대품 하나 키워보시길 추천해요. 진짜 멋있거든요. 달달달달 달궈서 엄청 주름치마처럼 해서 키우시면은 아주 좋아요. 마디바 특대 대 이렇게 해서 요 특대는 7만원 여기 대는 5만원 이렇게 해서 마디바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품종 아라베스크. 지금 이게 아라베스크라고 아무도 생각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라베스크는 제가 보일 때마다 군생을 가져와서 이렇게 심어서 달달달 빨갛게 달구면 손님분들이 꼭 가져가서 이제 이게 제가 하나 남은 아라베스크인데 근데 이것도 저는 재배농가에서 비싸게 샀어요. 왜냐면 아라베스크 군생이 작은 사이즈들은 많아요. 작은데 뭐 얼굴이 5개, 6개 막 그런 아이들은 많은데 지금 보시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15cm 되면은 이게 다 대품이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다육이 사이트에서 판매가 된다고. 근데 이 아라베스크 보이세요? 사이즈?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지금 제가 사실 이걸 판매하기 아까울 정도로 자구를 뺑 돌고 이게 자구가 더 커주면 더 완벽했을 텐데 그러면은 또 내년 봄 이 아이가 완벽하게 가출려면 내년 봄이라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잘 키우시는 분들 품에 들어가서 아주 예쁜
화분 속에서 달달달해서 저렇게 예쁜 군생이 되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가져왔어요. 사실 내년까지 갖고 있으면 가격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그 예쁜 모습으로 내가 또 키운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보세요. 자고 폭발. 이런 아라베스크 진짜 보기 어렵거든요. 사실 아라베스크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꾸준히 매장에서 자고 나오는 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한 번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침 제가 갖고 있던 아라베스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자구를 달아줘서 제가 이번에 다 한꺼번에 가져왔어요. 이렇게 예쁜 아라베스크 제가 늘 키우면 손님분들한테 뺏기는 아라베스크예요. 아라베스크는 진짜 저거는 빨간 것도 아니에요.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예쁘게 잘 키우시거든요. 요런 거 탁 동그라분에다가 아주 동그랗게 해서 완벽한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라베스크. 지금은 비록 색깔이 저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 아이들이 다 자라나와서 완벽하게 굳혀지면 정말 너무너무 예쁜 수영을 할 것 같아요. 요 아라베스크 사이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시면 18cm 이 정도? 조금 더 큰 거는 조금 더 크고, 약간 식물이라 수형이 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지정해서 막 이걸 보내드리고 저걸 보내드리고 할 순 없어요. 다 랜덤 발송이에요. 랜덤으로 이렇게 발송되고 어느 것 하나 모질 하나 없이 다 아가도 많고 다 예뻐요. 제가 열심히 키워서 가져온 아이니까 그렇게 받으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라베스크 5만원, 이 아라베스크 대품은 5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원종 몰개인이에요. 원종 몰개인이 두 개가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몰개인 키워보고 싶었던 분들, 요거 지금 여기 아가도 빼꼼 나오거든요. 여기 아가도 빼꼼 이렇게. 이게 제가 저희는 이제 택배로 보내야 되니까 이게 수분을 말리는 중인데 이제 가져가셔서 물 샤워 한번 쫙 시켜주시면 아주 뽀샤시하게 예뻐질 거예요. 지금 이게 흙에 있었던 거라 조금 이렇게 흙이 묻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렇게 물 샤워 한번 시켜주시고, 대품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공들이 있으시니까 잘 키우시리라 제가 믿어요. 요 원종 물개인은 5만원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20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도 하나씩 볼록볼록 나와있고 아주 예쁜 빨갛게 달궈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원종 물개인 5만원이고, 그리고 요거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예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아니구나 멕시코 야생 에보니네요. 멕시코 야생 에보니. 요 멕시코 야생 에보니 군생은 5만원씩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3두 군생이 있고, 조금 얼굴이 작은 아이들은 4두 군생도 있고, 지금 또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막 이렇게 자구를 내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쁜 멕시코 야생 에보니 군생 엄청 커요. 이것도 사이즈를 보면 20cm가 넘어가죠. 이런 거 진짜 득템의 기회로 잡으시면 돼요. 큰 거 찾으셨던 분들, 아, 나 큰 거 사고 싶은데 요즘에 큰 게 진짜 큰 사이즈의 물건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요 다육이들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고 또 튼튼하고. 이렇게 해서 멕시코 야생 에보니 5만원이고요. 요거는 제가 아라베스크 다음으로 군생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레드길바예요. 레드길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라베스코와 다른 느낌인데 약간 펄감이 있으면서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이렇게 입장을 보시면 이렇게 펄감이 지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요. 뭐 예전에 처음 다육이 들어왔을 때 그 무렵에는 이제 이게 창종류라고 판매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예쁘게 진짜 사이즈도 엄청나요. 지금 사이즈 요걸로 보여드릴까요? 사이즈도 엄청나고, 이쪽으로 봐도 이게 다 자연자구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게 다 엄마 몸에서 다 나온 이 자연자구 아이들 진짜 너무너무 커요. 사이즈는 보통 보시면 다 20cm가 조금씩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요 레드길바 중은 이게 10만원이에요 말이 중이지 얘가 너무 커가지고 저걸 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요거는 그냥 대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30cm 이쪽으로는 거의
엄청나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데드길바. 요거 완전 동그란 화분 속에서 꽉 차게서 빨개진다고 하면은 진짜 환상일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이제 막 크는 아이들이어서 색감이 덜하지만 이게 위에 굳혀진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요 레드길바 대사이즈 15만원. 요 레드길바 대사이즈 15만원. 그리고 요 레드길바 중사이즈 10만원. 이렇게, 아이고, 이게 다 흙이에요. 아이고, 지저분해라. 이렇게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저희가 열심히 키워온 요 아이들 이렇게 빨갛게 한번 달궈보세요. 레드길바 이런 거 찾으려면 사실 찾을 수 없잖아요. 이런 물건들을. 왜냐면 재배농가에서는 이런 게 세월을 오래 먹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이들을 사실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빨리 키우고 빨리 순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야 재배농가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생산이 되니까. 근데 저희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실험하고 또 키워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망가뜨리고 실패한 아이들도 많은데 이렇게 진짜 기분을 좋게 해주는 품종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레드길바랑 아라비스크가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요 레드길바 진짜 한번 꼭 키워보세요. 그리고 제가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요런 아이들은 제가 하나씩밖에 없어서 영상에 못 담아드리고 이렇게 대품 필요하신 분들은 매장에 한번 놀러와 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품도 한 번씩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요거 스파이시라는 품종 아주 콩분해서 요즘에 많이 판매됐죠. 아마 스파이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 스파이시는 약간 오렌지, 노란 오렌지 빛이 도는 그런 품종이죠. 그리고 보이세요? 너무너무 예쁜 빈대떡처럼 아주 빈대떡이라고 표현하면 안 예쁘구나. 예쁘게 자구를 어떻게 이렇게 달아요? 저희 부모님이 얘 너무너무 예쁘대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요게 자라오는 과정을 저희는 다 지켜봤잖아요. 못난이가 됐다가 이뻐졌다가 또 못난이가 됐다 그 시간을 반복하다 보니까 글쎄 이렇게 자구를 너무너무 예쁘게 동그란 게 달아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스파이시는 진짜 여기서 굳히시면 아마 끝내주는 빛깔이 날 거예요. 흙배합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끝내주게 한번 굳혀보세요. 요 스파이시 대는 자연구생이고 7만원이에요. 요게 다 요 엄마에서 이렇게 자구를 열심히 출산해준 요 스파이시. 요 스파이시도 사이즈 엄청나요. 되게 좋아요, 사이즈. 지금 제 손바닥 보시면 제 손바닥보다도 크죠? 이렇게 큰 스파이시 군생 대 7만원이고 그리고 요거는 요 사이즈는 가정집에 분들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동그랗게. 매장에 오신 분들이 탐나가지고 하나씩 가져가셨어요. 너무 귀엽다고, 너무 예쁘게 자구가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지금 보시면 도대체 얼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훌쩍 넘네요. 완전 다산의 여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요 스파이시 저거 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요거는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네요. 사이즈 작지 않죠? 요것도 제 손 올려보면은 사이즈 체감이 좀 더 되실라나?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거는 요즘 많이 소개되는 수입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키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뿌리도 다 있고 잘 손질하셔가지고 뿌리 손질해서 심으시면 3월에는 뿌리가 아주 잘 내려오는 시기니까 지금이 적기거든요. 분갈이 적기. 요 스파이시 5만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요즘 뭐 이 까망까망 해가지고 흑장미 아이들 많이 소개되잖아요. 저는 흑장미를 제가 영상에는 이렇게 군생을 담아드리진 못하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흑장미 군생 대품들이 많이 나가요. 제가 이렇게 크는 대로 저 아라베스크도 그렇고 크는 대로 제가 매장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화분에 식재해서 자리 잡으면은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이 흑장미도 이게 자연군생이거든요. 사이즈가 엄청나죠? 30cm 저기서 이렇게 돌면 30cm 될 것 같네요. 너무 좋아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요런 아이들을 가져다가 요렇게 화분에 식재해서 지금 1년 반 된 것 같네요. 시간이 요렇게 요렇게 되면 너무 비싸잖아요. 요렇게 아직 이제 이거 보면은 자구가 엄청나요. 제가 조금은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을 그런 사이즈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자구가 엄청나요. 그 손님들한테 제가 미래에 투자하세요 그래요. 이거를 장래성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것도 큰 거, 막 엄청 큰 애들 있었어요. 30cm 이상 되는 아이들은 매장에서 주말에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다 가져가셨어요. 손님분들이. 이거 아리아나 이거는 5만원이에요. 이게 이거는 가정집에 분들 아까 스파이시랑 흑장미 긴잎 적성은 베란다에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멋스러운 화분에 이렇게 탁 앉혀놓으시고 달달달 달구면 이 지금은 크느냐고 이렇게 빛이 다 빠졌지만 나중에 여기가 진짜 새까맣게 이렇게 뭐라 할까 요즘 좋아하시는 요즘 표현 방법으로 젤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리아나 이렇게 제 손바닥 다 이제 손을 한번 펴보세요. 내 손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예쁜 화분에 둥근 문에다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군생들이에요. 요런 군생들 사실 요렇게 흑장미 대품들은 재배농가에서도 가격이 짱짱해요. 왜냐면 이렇게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한번 붙여보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딱 8개네요 수량이. 이렇게 아리아나 5만원 그리고 이거 진짜 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꼭 탐해주세요. 이거 메비우스인데 메비우스가 이게 메비우스 값이 엄청 비쌀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제가 메비우스가 여기 꽂힌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메비우스가 빨갛게 물드는 모습이. 그래서 이거를 대품으로 그때만 해도 메비우스가 대품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한 10cm? 막 그 정도만 돼도 가격이 진짜 비쌌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난 얘를 대품으로 한번 어떤 모습인지 키워보자 하고 키운다고 이렇게 땅에다 심었는데 한참 났죠 이제 세월을.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를 볼록볼록 이쪽에도 있나? 그 자구를 내주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8만원인데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한두 개씩 달아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층수랑 이 입장 개수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메비우스 1번이에요. 메비우스 1번 주문하실 때 메비우스 1 달라, 2달라, 3달라 하시면 돼요. 요 아이도 이거 사이즈가 작지 않은 게 보이시죠? 15cm 이상 이렇게 두 개. 메비우스 1, 8만원. 그리고 요 메비우스 2예요. 요 메비우스 2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자구가 훨씬 많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구가 지금 보면은 엉덩이를 들면 이렇게 많아요. 금발도 다 좋고 너무 이렇게 지금 이게 흙의 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아주 종자들이 좋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사이즈가 크니까 영상 찍기가 보통 어색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렇게 사이즈 좀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요 정도예요. 메비우스 1과 2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메비우스 2는 10만원이에요. 요 메비우스 2 10만원 빨간 손톱이 아주 매력적이고 이게 메비우스가 원래부터 금종자 그러니까 삼방금이죠. 이렇게 약간 펄금 그런 금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줄금 들어가는 그런 삼방금의 종자고 그리고 뭐 돌기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씩 묵으면 이렇게 톡톡톡톡 가시돌기처럼 이렇게 돌기가 나와요. 이렇게 지금 요 아이들도 묵어가지고 중간중간 볼록볼록 나오기도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메비우스 2번 이렇게 총 4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비우스 3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자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제가 담지를 못해요. 영상에 이렇게 진짜 엄청나죠. 무슨 솔방울 한 뭉치 같아요. 사이즈는 지금 이렇게 그냥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20cm가 넘어요. 사이즈도 엄청 크거든요. 약간 붙인 게 한 장 후라이팬에 크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 손바닥 보시면 아까 스파이시는 이 정도에 잡혔잖아요. 지금 이렇게 커요. 이렇게 해서 메비우스 3은 15만원이에요. 그러면 총 오늘 준비한 거 제가 다 보여드렸거든요. 메비우스 3, 2, 그리고 1, 그리고 아리아나 군생 총 8점 득템하시고 스파이시 끝내주기 예쁜 스파이시 군생 득템하시고 조금 더 큰 스파이시 군생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강추 꽂히면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얘네들이 약간 이게 먼지 흙이 묻은 게 좀 안타깝네요. 진짜 예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꼭 받으시면은 먼지 물로 분해 말렸다가 심으실 때 물로 한번 싹 깨끗이 닦아주세요. 요 완전 큰 레드 길밭에 중 그리고 멕시코 야생 에보니 군생 몰개인 혹시 찾으셨던 분들 두 점 있길래 갖고 왔고 원종 몰개인 그리고 아라베스크 엄청 크죠. 너무 좋지 않아요? 아라베스크도 5만원이고 여기 두 개는 월등히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근데 두 점밖에 없어서 제가 좀 그래서 그냥 저거는 소개 안 하고 개수 많은 아이로 둘이 딱 10점 아라베스크 10점 이렇게 마디바 대화 특대 마디바 진짜 요거 갖다 다들 예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마디바 대품 원하셨던 분들 보시고 에키문스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예쁜 군생 긴잎적성 요거보다 훨씬 예쁘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육경까지 해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대품 군생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요런 예쁜 아이들 키워보고 싶었던 분들은 저희 상단에 있는 모래요정 번호로 아 모래요정 이렇게 왕대품도 판매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요런 대품들도 꽤 있답니다. 이렇게 예쁜 대품 즐겁게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준비한 게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요. 소인재금을 다들 너무 못 키우시잖아요. 제가 소인재금의 잘 키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소인재금의 원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집에서 어려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전 소인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